이 건망증 아내라고 하는 유머인데 집을 나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칩니다. 여보 여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전기다리미를 안 빼고 온 것 같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에 가봤더니 다리미 코드는 뽑아져 있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또 어느 날 고속도로를 막 다니는데 또 엄마 호들갑을 떨면서 여보 여보 큰일 났다고 나 전기다리미를 안 뽑았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러자 남편이 길가에 차를 딱 세우다니만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 야 전기다리미 여기 있다. 이 건망증 아내하고 사는 남편의 오히려 애로점이겠죠. 우리는 지난 주 중에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그냥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었습니다만은 노가다 갔어요, 수양관에. 그런데요,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그 3호, 4호 뒤에 펜션동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낮에 열심히 나무 자르고 잔목 제거하고 아까 톱질하는 사나이가 나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끼리 뭐 교제를 한다고 윷놀이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만 안 오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나가면서 아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냥 이대로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갔어요. 윷놀이를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뭐 통닭 먹고 싶으냐고 통닭 먹고 싶으면 통닭 주문해 준댔더니 뭐 다 시큰둥해요 반응이. 그래서 아 그러냐고 잘 됐다고 이 밤중에 먹어봤자 뱃살만 나오니까 나도 돈 안 쓰고 좋겠다 싶어서 그만두자고 또 유슬 몇 번 놀다가 아이 그래도 입이 짬짬하니까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오라고 폴 전사하고 송유한 강사가 갔어요. 한참 만에 오더니 막 전화를 받으면서 헐레벌떡 오면서 여기 번지가 몇 번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무장 유장로님이 몇 번지라고 대뜸 말을 해주니까 전화 끊더니 불났다고 그게 119에 신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가 봤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송유한 강사는 호수 가지고 물 뿌리고 있고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와, 뭐 불꽃이 타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긴급으로 소화기 전부 모아다가 막 소화기 살포를 하고 그래서 초기 진압을 했습니다. 보일러실에 그 기름 탱크가 있고 옆에는 프로판 가스가 있고 이거 기름 탱크 폭발하고 가스 폭발하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폭탄 터지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에서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3호 뒤에 벽체는 다 녹았어요. 우리 펜션이 얼마나 잘 지어졌냐면 여러분 미국식 집인데 그게 그렇게 방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게 타지를 못하더라고요. 바깥에 사이딩은 다 녹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미 신고가 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경찰관, 두 번째 오는 게 소방서. 그런데 소방서 올 때 기다렸다가는 아마 홀랑 다 타버렸을 거예요. 수요일 날 강풍이 부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다 끄고 나니까 경찰도 왔고 소방서도 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어쩌면 타이밍이 그렇게 정확했을지.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됐고 늦게 해서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사러 보냈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데 조그만 차가 있었는데 그 열쇠를 찾아도 그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큰 차를 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차라서 다시 그 세워졌던 자리에다 세우느라고 보니까 뒤에 갑자기 무슨 안개처럼 콱 이렇게 껴있어서 안개가 꼈나?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내리니까 막 이 불이 불꽃이 올라오면서 타는 냄새가 나서 직업을 해서 뒤에 가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19에 신고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우리한테 달려온 거예요. 만약에 늦게 불났어도 이미 우리 여전사님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을 거고 물론 실내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조기 진압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계속 타면 인명의 피해도 와요. 뭐 1층이니까 튀어나오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 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오지요.
또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시설을 쓰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거기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있을까? 우리 교육자들은요 소방교육 다 받고 훈련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불이야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물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배역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평소에 그 교육과 훈련 받았던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불을 꺼가지고 지금도 뒤에 가면 그냥 타는 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은혜 있는 교육자들은 와 놀랍다고. 어쩌면 목사님이 흰놀다 말고 통닭 안 먹는다 했는데 거기 가서 또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조기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탄 뒤에 나갔을 거예요. 들어가면서 왼쪽에 식당 그 넓은데 거기서 윷놀이하고 있었으니까 저 뒤에서 뭐가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이렇게 맞았고 차도 조그만 차를 가지고 왔으면 못 봤는데 큰 차를 타고 방향을 이렇게 세우면서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했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았으면 아예 조기에 빨리 생겨서 이걸 보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감사했어요. 물론 뭐 불 안 나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이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깜짝같이 몰랐을 거예요. 불이 났는지 어쨌는지 뭐 알 일이 없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위험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오실 메시아 여기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 비전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로서 선지자들은 계시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보다 높은 계시의 봉우리에 올라가 보다 멀리 구속사의 그 전개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상황들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건 재앙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현상들은 재앙이에요. 중국발 우한 폐렴이 결국 여러분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이태리, 이란 가장 많은 감염자를 환자와 사생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아프리카도 38개국이나 이제는 전염병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닐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글쎄요 믿지 않는 자들, 안티들은 뭐 그딴 소리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의 소견으로 볼 때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염병은 제가 태어나서 전 세계가 이런 전염병으로 지금 창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퍼지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고 예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가 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는 적어도 3000년 전에 신약에 일어날 일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복음 선자로 불린 만큼 그의 메시지 속에는 신학적 요소가 많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메시지 중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주전 8세기 중엽 이후로 강대국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서 서진 정책을 펼칠 때예요. 계속 서쪽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시켜갈 역사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는 아스왕의 통치에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국가가 존망의 위기,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다. 앞으로 경제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질병, 전염병의 창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여기에 연쇄적으로 경제적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세계가 모두 나라를 봉쇄했기 때문에 교역이 왕성하게 활발히 이루어질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두 주 동안 외출 자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꼼짝 말도 집에 계세요. 국무총리가 외출 자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시장 보러도 가지 말고 어디 가지도 말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2주 동안 꼭 계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실래요? 그래야죠. 직장 가서 올문 어떡하려고요? 거기 올문 사람 직장 와가지고도 여러분 감염되면 어떡하려고요? 다 2주 동안 집에서 틀어박혀 있어야지. 쌀을 사다 놓은 사람은 걱정 없겠지만 쌀 안 사다 놓으면 굶어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경제는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이거 국가적 위기, 세계적 위기예요. 단순히 우리나라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백성들은 우상과 이방을 의지하면서 깊은 죄악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인류가 얼마나 도도합니까?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마치 바벨탑을 쌓은 인류 초기의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자고 때를 썼던 그 시절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아주 뭐 형편없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이사야 선지자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그리고 강대국을 의존하고 이러면서 점점 깊은 죄악 속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 열심히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때가 차면 고토로 돌아올 것도 알았어요.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가고, 그렇지만 때가 차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계시를 보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영안이 열렸다면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높은 계시의 봉우리에 올라가서 선민의 미래사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설교 노트가 왜 그렇게 번졌나 글씨가 했더니 이거 소독한다고 다 뿌려놔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막 번져버렸네. 아이 닫아놓고 해야지. 아주 설교하기 힘들어요. 글씨가 번져나가지고. 거기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노래했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메시아,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삼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 앞일을 하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며 그분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과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1절로 5절에서 메시아의 인격과 통치를 말씀하는데 먼저 장차 임할 메시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초림하는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새가 누굴까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평범한 농부예요. 그런데 평범한 농부인 다윗에게 싹이 난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초라하게 볼품없이 연약한 자처럼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왕조가 이새의 줄기가 다 마른 것 같았지만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걸 이사야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여 년 전에 이걸 듣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8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니 10년 후는커녕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적어도 800여 년 후에 일어날 미래를 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한 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이미 죽은 것 같은 다윗의 왕조에서 새롭게 돋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싹은 생명력이 있어서 튼튼한 싹으로 자라 장차 만국을 덮고도 남을 큰 나무로 자랄 싹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31절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그 보일랑말랑한 조그만 씨가 심겨져 가지고 나무가 2m 이상 자라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기 깃들이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심기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복음을 누룩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가루 소말에 한 움큼의 누룩이 들어가도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으로서 역사하실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모르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은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렇게 전지전능한 분인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잘못이나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 다음으로 만왕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 살펴봅시다.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통치 원리가 공의와 성실임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느냐 집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여기 앉았다고 다 산예배 산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때문에 메시아의 판결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4절에 오직 공의와 정의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주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악인에게는 멸망이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로 9절에서 메시아 왕국의 평화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메시아에게서 공의와 성실로서 통치할 때 바로 그곳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일까요? 6절로 9절에서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화.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맹수와 가축이 마치 친구처럼 다정한 동물처럼 함께 거하고 눕고 먹습니다. 사자와 송아지는 마치 유순한 양떼처럼 다정하게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육식동물이었던 사자가 그 왕국에서는 초식동물처럼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놀아요. 그래도 독사가 물질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를 받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평화뿐이요 화목뿐입니다. 진정 그곳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나라 완벽한 왕국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왕국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고 천국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 속에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냥 내세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두려운 시대에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곳에 샬롬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우주적 확장이에요. 10절로부터 16절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를 할 만큼 그 메시지가 신약적 사상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 나라를 초월해서 복음이 만방에 퍼져나가는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곧 메시아가 만민의 기호요 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요 그때 열방은 그곳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는 흩어진 민족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은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 예언은 영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구원의 기호인 교회를 통하여 왕국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호라는 것은 깃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핏값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깃발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이 지상 나라에, 천하 만국에 깃발로 세워진 거예요. 이 깃발을 보는 자들마다 이 왕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 가정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마침내 메시아의 왕국은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괴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악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